보통 외부에서도 이런 같은 건물에 동종업 종을 사실 안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저런 게 생겨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영업을 하지, 들어오는 입구에 진짜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생존권의 문제거든요. 근데 저렇게 카페가 구성된, 알게 된 거는 개강하기 하루인가 전날, 8월 29일 날 저게 카페인 줄 알았어요.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. 8월 19일 날 3시부터 공사를 뜯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저를 찾으셨대요. 아유, 여기 카페 생겨. 다른 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가는 줄 아셨대요. 더군다나 약자를 보여주고 정의를 생각하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충격이 되게 심하더라고요. 일주일은 제가 잠을 못 잤어요. 잠도 못 자고 또 이제 경영하면서 사실 여기 잘 되는 곳은 사실은 아니에요. 저게 딱 들어오니까 의욕이 많이 상실되더라고요. 조금 파쇼할 때도 없고 이렇게 일은 진행됐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.